태양인들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 투박이 바뀌었죠? 죄송한데 옆에서 나와주세요. 지금 그거 아니면 그거 벗고 와. 눈 아프기 때문에. 자, 오늘 트박 바뀌는 날이죠. 지난번 트박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트박이었는데. 어디 갔어? 자, 트박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광상 데클 나왔습니다. 월광상 데클. 네. 일단 현존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이동 창고선이죠. 네, 창고 용량이 1500대가 넘는데 이동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박입니다. 다음 서스커에나 지금 현재 명실상부 최고의 증기선이죠.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500대가 넘어가는 창고 용량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배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칸을 빼고 오라고요. 그 파랑 색깔, 파랑 색깔. 자, 그다음 이제 나온 새로운 신선박 엘리펀트. 일단은 별로예요. 전투용이라고는 하는데 별로예요. 전투용을 쓰기 너무 별로예요. 내구력이 12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로 세로 성능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용량 낮은 편에 속하고 장갑 높고, 근데 재질이 철재질. 근데 티크 재질로 바꾸게 되면은 세로도 성능이 기본 300대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용으로 만들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전투용으로 쓰기엔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장거. 네, 기량 약한 장갑 거북선이죠. 좋아요. 저 배는 되게 좋은 배입니다. 근데 이제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내구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나돌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탐방 안 쓰면은 쓰기 힘든 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붉은 수염의 해적 담보. 그거, 그 친구야. 그, 장비를, 요거를 빼. 요거를 빼. 요거를 빼면은, 그, 반짝반짝이 사라져요. 예. 자. 붉은 수염의 해적 담보가 나왔습니다. 아이, 진짜. 저기, 그, 반짝반짝 좀 빼고 오세요. 아유, 됐어. 나 갈래. 나 여기 있을 거야. 에잇. 자, 붉은 수염에 이제 해적 단복이 나왔습니다. 네, 수탈 확률 상승 꽤 높은 수치를 보이는 아이템이고요. 이게 노적기 3의 회피 3의 관통 잇자리비 부스터로도 되게 유명한데, 옛날에는 정말 좋은 물건이었어요. 왜 why? 노젓기 3랭크.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why? 점성술사의 로브. 못 이겨요. 그 어떤 장비도 이 점성술사의 로브를 이길 수는 없어요. 도초종 3랭에 항속 8랭. 절대 못 이겨요. 거기다 한기까지 2랭 달려있어. 절대 못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성연금 세트가 나오는데, 이거 변성연금의 보물상자라고 해가지고 우로보로스, 유니콘 이거 3개 다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만 얼마 되는데, 여기에 함재기,
네, 700원짜리죠? 이거 3개 더 줍니다. 3721.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뽑아도 거의 만원급의 성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당첨입니다. 자, 그 다음 메다늘 랜턴, 선막 꾸미기 세트에서 메다늘 랜턴이랑 월계관 문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메다늘 랜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되게 좋은 물건이었어요. 왜? Why? 되게 좋았거든요.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예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다늘 랜턴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성능이 구려졌다. 자, 그 다음에 특특해 세트죠. 대포 세트 나왔습니다. 네. 특제 특급 캐논포. 네. 특제 특급 캐논포 특특해죠. 네. 기본 관통력 2250에 변성 기준 2800까지 올라가는 어마무시한 대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대포예요. 정말 좋은 대포인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사거리가 좀 짧다. 네. 사거리가 좀 짧습니다. 짧어요. 예. 18문 최강이죠. 18문뿐만이 아니라 20문까지 포함해도 최강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대포입니다. 자, 이제 해적 장비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붉은 수염의 터번, 붉은 수염의 부츠, 그 다음에 이제 해적 갈고리 발톱 컨들릿, 건틀릿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나오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그나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붉은 수염의 부츠 같은 경우에는 항속 6랭크짜리고요. 터번 같은 경우에는 백병 전투력 7. 해적 담복 같은 경우에는 수탈 확률 12예요. 예. 해적 담복은 아까 쪽 위에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갈고리 컨들릿 이것도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신발이에요. 조타 2, 회피 2, 노젓 1, 항속 6짜리. 그나마. 아니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착하게 벗고 왔잖아요. 예. 빼고 왔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세트, 무기장인의 수리도구, 그 다음에 선원장비의 고급 수리도구, 그 다음에 이제 선박장인의 비전 소재 설계도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4800원짜리 드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악어 인형 나왔습니다. 공예, 봉제, 연금술 부스터고요. 근데 악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이다 보니까 지금 뽑은 사람들이 이거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마침 또 올라왔네요. 항속 6랭크 의미 없네요. 네, 수리도 안되기 때문에 의미 더 없네요. 네, 자, 다음 보조 아이템 세트 나옵니다. 보물선 설계도 5개, 그 다음에 이제 특주 확장 병사실 1개, 그 다음 전투령의 펜던트 8개. 우와, 정말 좋은 구성이네요. 네, 필요 없어요. 자, 네덜란드 세트 나옵니다. 선박 재료 세트죠? 네, 네덜란드 제독 재료, 그 다음에 델핀 개프 세일, 그 다음에 델핀 문 세일,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델핀 문 4억, 델핀 개프 4억, 네덜란드 재료 10몇억 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아래에 있는 부관항의 비법 18만원짜리가 더 좋아요. 5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얘도 별로입니다. 왜? 너무 많이 풀렸어요. 잘 안 팔립니다. 자, 강정 세트. 강정 50개, 특혜기 30개, 긴조 30개. 의미 없어요. 네, 선금 세트. 의미 없어요. 너무 쌉니다. 요즘에 11억이에요. 자, 스킬 창고 세트. 네, 스킬로트랑 공창 세트 나오는데 얘도 의미 없어요. 끼켜봐야 16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트박 총평 좋으냐 안 좋으냐, 이번 트박 총평 일단은 선박 라인은 죽입니다. 선박 라인 죽여요. 일단 월상 데클 1티어, 서스커에나 1티어,
개강장거 가나돌 1티어. 으이.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나왔어요. 엘레펀트 예능배입니다. 그냥 예쁜 배예요. 그냥 룩템 정도. 장비류 구려요. 그나마 당첨이 이제 변성연금 세트인데 저거랑 이제 대포 세트 정도.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구려요. 캐시백이 어렵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뽑다가 월상 댓글 하나 뽑으면은 뭐 인생 역전이에요. 근데 그 외에 서스코 하나 뽑으면 인생 역전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 애매합니다. 단복은 좋지 않아요. 단복 좋긴 한데 애매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내리자면 뽑아볼 사람은 뽑아도 되는데 쉬어갈 사람은 쉬어가도 되는 트박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 같읍니다. 뽑을 사람들은 뽑아도 돼요. 근데 굳이? 굳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안 뽑을 거예요. 왜? 굳이? 그리고 이번에 안 뽑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자, 여러분들 이번 트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죠. 한 달 하고도 4일을 더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1월 14일에 전야제 트박이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 대항해시대의 온라인 전야제 트박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번에 18주년 전야제이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존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뽑으실 분들은 뽑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트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한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백한양이었습니다.